안녕하세요. 천안시의 목표가 떡순입니다. 또 어김없이 진행을 맡은 구불리, 쫑쫑이, 홍시리, 신나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좀 쌀쌀하기는 하지만 봄이 어느덧 다가왔는데 어떠셨나요? 추설도 잘 하신 거예요? 아직 조금 더. 아직 조금 더. 한 3개월은 더 필요해요. 아, 3개월은 해야 돼요. 쫑쫑이님도 잘 지냈어요? 아, 그럼요. 봄이 오고 있습니다. 되게 신난 것 같아요. 아, 예, 예, 신났죠. 여러분 혹시 봄 타세요? 우물리 봄 타나 봐요. 가을 타는 거 들어봤는데 봄 타는 거는. 그러니까 원래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탄대.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2018년도 그렇고 19년도 그렇고 봄만 되면은 그냥 되게 우울하고 눈물나고 그냥 뭔가 그냥 다 짜증나고 그런 경험 안 하시나요? 그럴 땐 맛있는 걸 먹어줘야 돼요. 아, 맞아요. 그치. 여자들 또 그런 게 또 민감하잖아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봄하면 생각나는 천안 맛집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. 메뉴 키워드를 드릴게요. 첫 번째 키워드는 비빔밥입니다. 비빔밥? 비빔밥 뭐 알고 계신 맛집 있어요? 저는 광덕의 초봄이라고 거기가 버섯 전골로 유명한 곳이거든요. 네. 광덕이 호두가 유명하잖아요. 호두 천안하면 호두 유명하죠. 여기에 호두 삼색 비빔밥이 있어요. 진짜요? 네. 삼색? 삼색. 어떤 게? 저도 삼색 비빔밥 시켰을 때 나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쌀이 세 가지 쌀이 나와요. 흰 쌀, 색깔별로? 네, 노란 쌀, 빨간 쌀. 이게 간장에다 비벼 먹으면 아, 고추장에 비벼 먹는 게 아니라 간장에 비벼 먹는 간장에다 그냥 세 가지 쌀하고 호두하고 간장만 들어가면 맛있어요. 네, 맛있어요. 이게 새콤하면서도 진짜? 나물 들어가겠지. 고소해요. 나물이 네. 뒤에 강덕산 있잖아. 바로 키워둔 거지. 살을 뜯는 거지. 그 다음에 또 비빔밥 우리 또 뭐가 있어요?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우리 가던 데 있잖아요. 그 길 옆에 조그맣게 있어. 조그매요. 간판도 잘 안 보이잖아. 맞아요. 아 맞다. 광덕에서 근무해서 광덕 연산구에서 근무해가지고 주로 그 메뉴 뭐 주된 메뉴 뭐가 있어요? 삼채 비빔밥. 그리고 추수 국구미. 진짜 좋아요. 맛있겠다. 그리고 메밀 전병. 아 진짜 좋아해. 소수장도 맛있어. 진짜? 소수장도 맛있고 모든 메뉴가 다 맛있어요. 사장님이 손맛이 들어갔고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. 깔끔. 분위기가 좀 그 뭔가 괜찮아. 편해. 사장님이 도자기를 좋아해서 아기자기하게 도자기들이 많아요. 막걸리도 팔 것 같아요. 동동주도 팔았어요. 그만해. 알겠지. 막걸리하고 동동주나. 다음에 광덕 가실 때 저도 데리고 가요. 한번 가지 마세요. 잘 안 가죠? 잘 안 가. 잘 안 가. 잘 안 가겠지. 아니 그런 걸로 생각하겠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는 연잎밥입니다. 연잎밥 먹어봤어요? 연잎밥? 나 먹어봤지. 먹었어? 뭐야? 나는 뭐 가서 먹어본 건 아니고 가서 먹다가 남은 걸 쌓았는데 가서 먹은 거잖아 그거는. 뭐. 어디 어디? 그 약간 어디지? 좀 뭐였지?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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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연잎밥 유명해 맛있어요. 근데 연잎밥이 무슨 맛이야? 연잎을 열어 그러면 거기에 밥이 그러니까 밥을 주먹밥인데 맛있겠다. 연잎으로 싼 거야.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벗기면서 먹으면은 연잎의 그 향이 밥에 묻어있지. 근데 그 밥만 먹어도 맛있다. 거기 시래기밥도 맛있어요. 아, 나 시래기 되게 좋아해. 시래기밥 맛있어. 진짜? 반찬도 잘 나와가지고 깔끔해. 어른들 모시고 갈 때 맞아, 어른 부모님이랑 가면 좋아하시고 확실히 천안에 토박이들이어가지고 뭐만 말하면 그냥 바로바로 다 나오네. 맞습니다. 그 다음 키워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영국당 식당을 소개해주세요. 영국당 식당을 소개 백석동에 라고 있어요. 네, 영국 밥 맛있어요. 거기 뭐 먹다 보면은 머리만 가져가가지고 맞아, 영국상이 그게 맛있어. 머리만 잘라가지고 네, 머리만 해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갖다주세요. 그럼 최고예요. 네. 먹고 그 뭐 칼국수나 뭐 그렇지, 그렇지. 연두 색깔 크레로 클로렐라 크레몰라 크레몰라 아니야? 네, 마지막 키워드는요 봉이잖아요. 네. 샐러드 맛집 소개해주세요. 샐러드는 샐러드 우리 야근을 많이 하잖아요. 시청 근처에 라고 있어요. 소스가 6가지예요. 되게 고를 수 있는 거예요? 네, 고를 수 있는 거예요. 아보카도 샐러드도 맛있어요. 포장도 고급스럽고 배달도 배달되고 그래서 배달을 시켜 먹어요. 밥 대신에? 여자분들이 네. 저녁을 먹고 싶잖아. 근데 그럴 때 저녁을 대신해서 샐러드를 야근할 때 맞죠?
네, 지금까지 봄철에 추천하고 싶은 천안 맛집을 추천해 주셨는데요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니, 우리 꼭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소개하라고 해놓고 굶기고 밥도 안 사주고 춥고 네, 이건 문제가 아주 있다고 봅니다. 제 소감은 그렇습니다. 저번에 과장님 밥 사주셨잖아요. 아 맞다. 아 죄송합니다. 과장님 정정할게요. 아 아니 저 얘기하자 과장님 잘 먹었다고 잘 먹었다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아니 나만 이렇게 하면 내가 이상하다. 편집 좀 해주세요. 네,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모여가지고 봄철 천안 맛집을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 군데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가보셔서 봄철 음식 맛보시길 바라고요. 우리는 그러면 인사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? 네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가자. 먹어.